연반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제재가 손 동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SBS 문명특급 측이 상황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남염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제재 측이 17일 해명을 내놨습니다. 앞서 제재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초콜릿을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행동을 했습니다. 초콜릿을 먹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취한 손 동작이 일부 사이트에서 남염의 의미로 사용하는 동작이란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제재의 퍼포먼스가 일반적인 연예인의 레드카펫 퍼포먼스와 너무 다르다면서 남성 비하를 뜻하는 손 동작을 하려고 일부러 초콜릿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재가 공개적으로 비혼식을 여는 등 평소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다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제재가 이 손 동작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문명특급 측은 문명특급 제작진은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로 시작되는 공식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문명특급 제작진은 백상예술대상 이틀 전 OTT 방송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스타일리스트님께 제재의 시상식용 의상을 의뢰했습니다. 다양한 옷을 입어보던 중 스타일리스트님께서 간식봉투와 닮은 주머니가 달린 의상을 소개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꺼내드세요 라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에 문명특급 제작팀은 제재가 일반인이라서 큰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간식을 넣었다가 먹는 건 어떠냐고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스타일리스트님과 즉흥적으로 의기투합이 되어 색다른 레드카펫 퍼포먼스를 해보자고 의견이 모였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명특급 제작진은 콘텐츠 제작의 일환이자 유쾌한 퍼포먼스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레드카펫에서 초콜릿을 먹는 퍼포먼스를 시상식 당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는 20일 문명특급 190화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비하인드 영상에서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면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초콜릿을 집어먹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특정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손가락 모양과 비슷하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진 데 대해 제재를 비롯한 문명특급 제작진은 모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손 동작이나 모양과는 분명히 다를 뿐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억측과 논란은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히 살피고 고민하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